지난달 말부터 지진웅 관련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인 관동 지역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입니다. 그런데 어제 2월 11일 오후 5시 경에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월 9일에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지진운이 출현을 한 후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지진이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운이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는 요코하마시는 도쿄가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면 요코하마는 인천처럼 도쿄와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에 가까운 위성 도시입니다. 도쿄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며 동일본의 관문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하시마의 지진운이 요코하마에서 멀지 않은 후지산 방향으로 개개 보여서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어제 2월 11일 금요일에는 후지산의 지진운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지진운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지진 직전에 지하 안반의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균열이 발생하며 전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층에서 양이온이 전자와 함께 상승하고 그 에너지들이 공기 중의 수증기에 전해지며 구름 형태를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지진 구름이 있는 지역에는 지하 안반의 이상이 있고 그로 인해 물과 가스가 상승하여 구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3년 홋카이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진운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강진 전에는 주변에서 지하수의 온도 상승 및 지진운동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진운에 대한 주장은 지진운이 발견되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비과학적인 주장이지만 이대로 된다면 2월 11일에 발생한 후지산의 지진운 출현은 후지산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 되므로 일본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